2015 올해 밴드 대상 올해 신인 무대 김영철. 위 브랜드는 2019년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소비자가 직접 선정하는 올해 밴드 대상의 선정 경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공동 위원장 윤은기, 김기동 축하드립니다. 김영철 씨는 4달러 넌 내게 모욕감을 줬었던 것 같은 오래전 본인의 명대사를 패러디한 CF에 출연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19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 엔터테이너 이지영. 시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지현 씨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인간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미국만 고정 치킨이라는 별명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호명하겠습니다. 2015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 신스틸러 배우 오준. 오준씨는 영화 타짜, 신의소, 밀정, 청년경찰, 드라마 부회조, 열혈사제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15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의 여자 예능돌 해리. 시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혜리씨는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서 앨범 놀라운 승부욕과 귀여운 매력으로 예능감 넘치는 활약을 펼쳐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15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 트로트 가수 송가인. 송가인 씨는 구성진 목소리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미스 트롯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종 무대를 활동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15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 개성파 뮤지션 노라조.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래조는 대표 인기고 슈퍼맨, 카레부터 최근에 발매한 신곡 샤워까지 매번 개성 넘치는 음악과 코믹한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9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 여자 아이돌 오마이걸.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은 4년 만에 발표한 첫 정규 앨범인 다섯 번째 계절로 음악 프로그램 더 쇼, MBC 뮤직쇼 챔피언,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앞쪽으로, 무대 중앙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은기 위원장님, 오랜 시간 시상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무대 위에서 장민씨 저희가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오늘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통해서 선정된 주인공들만큼 소감 및 그리고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상은 여러 번 받아왔는데 이렇게 CF 모델상은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또 의미를 가슴에 잘 담아서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진솔하게 소비자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브랜드 대상. 땡큐! 선생님, 제가 잠시만 사과를 한번 제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정말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달러. 와, 수상 부탁드립니다. 4달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연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저 앞에 사진 찍을 때 멋있는 척 한다고 그냥 무표정으로 사진 찍었는데 기분 안 좋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멋있는 척 좀 해봤어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기사를 만회하고 싶으시다면 중앙에서 한 번 더 포즈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포즈가 아니라 표정. 아, 표정, 표정 한 번 중앙에서 한 번. 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시다면 감사합니다. 고준 씨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 받는 날입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22년이 됐는데 22년 만에 처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사업이랑 장사를 다 접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기업 계속 건강하게 잘 운영하셔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예, 양질의 무언가를 계속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태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파켓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에너지, 더 밝은 에너지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 탑 찍어보고 전국으로 탑 찍으러 다니고 있는 송가인이어랑.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노라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라조입니다. 14년 동안 이상하다는 얘기만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즐거움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노라조의 어떤 브랜드라는 어떤 큰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선정해주신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의 브랜드 대상께도 감사드리고, 저희 같은 팀을 또 잘 맡아서 이렇게 아이돌 못지않게 좋은 상도 받게 해준 저희 기획사 마르기획 우리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은현이 거입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마이걸이 2019년도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이제 걸그룹상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에게 2019년도가 너무너무 특별한 해거든요. 저희의 노래도 많이 사랑을 받았고 저희의 무대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앞으로도 이렇게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는 멋진 오마이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여자 아이돌로 선정된 오마이걸의 축하 공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축하 공연은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의